탈모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에 탈모 극복법을 공개한 남성인데요. 부족한 머리 숱을 여과 없이 공개하며 다양한 탈모 극복법을 공유하는 주인공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이분이 본인 맞으세요? 이 사진 어디에서 구하셨죠? 네, 저 맞습니다. 예전에 비해 풍성해진 머리숱, 한눈에 봐도 느껴지는데요. 모발 사이 공간이 전혀 없네요. 6개월 정도 되니까 좀 앞에서 머리가 이렇게 한 가닥이 탁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렇게 척척척척 나고. 광섭 씨에게 머리카락을 선물해준 그 비결이 궁금한데요. 천일염입니다. 천일염과 탈모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천일염 같은 경우는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많이 먹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자주 먹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 이렇게 집어서 한 두세 가지 정도?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네. 현미도 비법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혈액순환을 돕는 현미야말로 탈모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도시락 싸시는 거예요? 네. 도시락 왜 싸시는 거예요? 아, 이거 산에 좀 가려고요. 그리고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특별한 운동이 탈모 극복의 비법이라는 원광섭 씨. 아니, 도대체 산에서 뭐 하실 게 있으시다고. 곧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갑자기 멈춰서 돗자리를 펴기 시작하는데요. 집에서 싸온 도시락부터 먹으려는 걸까요? 신발까지 벗고 돗자리에 올라서더니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끊이지 않고 절을 하는 광섭 씨. 네. 이게 절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절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마디마디를 이렇게 이게 굽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이제 강제로 이제 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고소영, 이 혈이 더 즐겨 했다는 108배. 만병통치약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효과를 가진 운동인데요. 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108배를 한다는 원광섭 씨. 20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고 합니다. 가끔 신기하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탈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요, 정말 108배가 탈모에 효과적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두피가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근데 그런 열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혈액 순환이 되니까 몰려 있진 않고 이제 분산돼서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건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뭐 당연히 머리도 나는 거죠. 운동 후 지친 몸은 탈모 예방에 좋은 현미밥으로 충전합니다. 108배 하고 나서 여기서 식사하세요? 네, 식후에 먹는 밥은 진짜 꿀맛 같죠. 식후가 아니에요, 운동. 아, 식후래. 108배 운동 후 먹는 현미밥. 보기만 해도 머리카락이 쑥쑥 돋아나는 느낌이네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탈모는 그러니까 뭐 하나가 잘못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조금씩 틀어져서 일어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식생활도 바로 잡고 그리고 바른 생활을 하고 그러면은 머리가 빠지지 않을 행동만 하게 되면은 뭐 머리 나는 거는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탈모를 예방했다는 또 다른 주인공. 그 어디 계세요? 아, 여기 있습니다. 어머나, 아니 왜 힘들게 물구나무를 하고 계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잠시만요. 탈모에 좋은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탈모가 걱정이라는 양진영 씨는 머리카락이 사라지고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전형적인 M자형 탈모인데요. 탈모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 해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해본 방법은 거의 안 해본 건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벌침도 맞아보고요. 그리고 다시마도 발라보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 소변까지도 발라봤습니다. 탈모 예방을 위해서라면 물을 가리지 않는 진영 씨의 외출 준비 또한 조금 특별한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꺼내 얼굴에 바르나 했더니 두피에 바르기 시작하는 진영 씨. 아, 밖에 나갈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있습니다.
머리에다가요? 예, 머리에다 발라야죠. 두피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이유는 자외선이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파괴해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이 바르면 모공이 막힐 수도 있으니 적은 양을 넓게 펴발라주는 게 포인트. 자외선 차단제, 얼굴에만 바르지 마세요. 이젠 두피에 양보하세요. 진영 씨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시장. 아, 여기 좋은 게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게 있어요. 뭐에 좋은 거예요? 탈모에 좋은 거죠. 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들이 쭉 널려있는 이곳에서 양진영 씨가 선택한 최고의 탈모 예방 음식은? 여기 있네. 이거예요, 이거. 진영 씨가 집어든 건 바로 생강. 생강이 탈모에 좋아요? 제가요 말씀드렸는데 생강은 단호컨대 탈모의 최고의 명약입니다. 탈모에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는데. 그래서 사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건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냥 혈액순환에는 좋다 그러더라고. 생강 파시는 아주머니도 의아하게 만든 생강으로 탈모 예방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그건 바로 생강차. 생강에는 무기질, 단백질, 비타민 등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준다는데요. 크고 속이 흰 생강의 껍질을 벗겨 끓인 다음 꿀을 넣고 하루에 한 잔씩 마셔주면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생강차가 탈모에 진짜 좋은 비법인가 봐요? 아니, 생강차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하는 이 비법과 같이 하셔야 진정한 비법이 됩니다. 생강 먹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생강을 곱게 갈아 즙을 내기 시작하는 진영 씨. 곱게 간 생강즙을 모으는데요. 이 매운 생강즙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솜에 생강즙을 묻히더니 설마 하는 순간 두피에 바르는 진영 씨. 아니, 매운 생강즙을 바르면 두피가 따끔거릴 텐데. 오히려 두피에 자극을 줘서 탈모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거 효과 있는 거 맞아요? 생강차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생강 액기스를 가지고 발라주신다면요. 그 자극으로 탈모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생강즙을 바르면 피부에는 자극이 되지만 두피 아래로 혈관이 확장되어 모발이 빨리 자란다는 게 진영 씨의 논리. 그리고 또 한 가지. 탈모 예방에 좋은 마사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머리를 감기 위해 받아놓은 물에 노란색 가루를 넣기 시작하는 진영 씨. 물에다 뭘 넣으신 거예요? 다 저거 소금입니다. 소금이요? 예. 저는 탈모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걸로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미용 소금물로 머리를 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머리 적셔주시고요. 이렇게 머리에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그러면 소금에 있는 미네랄 성분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줘서요. 탈모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사지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소금으로 머리를 감으실 때 제일 중요하신 거는 헹궈내시는 거. 깨끗하게, 청결하게 헹궈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탈모와 싸워온 양진영 씨. 현재 탈모 진행이 멈춘 상태라고 하는데요. 언제 다시 탈모가 진행될지 몰라 걱정도 되지만 자신의 방법대로 탈모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 중에 방법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걸 가장 먼저 찾으셔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았다고 해서 안 하시면 소용없잖아요. 하셔야죠. 하셔서 실천을 하시면서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108배 하는 거, 생강 드시는 거, 물구나무 서기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액 순환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108배는 또 그 네. 배우 고소영 씨가 한다고 해서 운동 많이 되더라고요. 화제가 되어 있는데 네. 이게 탈모에도 도움이 좀. 그게 허리에 좋은 건 아는데 사실은 이게 탈모에 좋습니까? 108배를 한다거나 네. 두피를 네. 이렇게 자극시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혈액 순환, 두피의 혈액 순환이 좀 증가돼서. 네. 이제 모낭 세포가 원래 제대로 돼 있는 상태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자극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원래 머리가 없는 분이 새로 발모가 된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저 중에서 뭐 해보신 거 있으세요? 머리 좀 낫게 하려면 그냥 그 검정콩
검은 머리. 네. 검정쌀을 먹으면 네. 검은 흰머리 밑에서 검은 머리가 네.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먹었어요. 예, 1년 반을 먹었더니 방에서 머리카락을 주스니까 예. 반은 이고 반은 검은 거예요. 그러면 흰머리 밑에서 검은 머리가 올라오는 그래요. 거예요. 그 얘기도 있잖아요. 야한 생각하면 머리가 빨리잖아요. 대머리는 정력이 좋다. 예, 예. 제가 그래서요 예. 머리가 하도 탈모가 돼서 예. 야한 영화 이런 거 절대 안 봤어요. 집사람도 멀리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 맞는 얘기예요. 탈모에 대한 오해와 진실 뭐 준비하고 예. 없어요. 예. 궁금하시죠? 예. 이 탈모에 대해서는요 예. 정말 이 속설이 많습니다. 예. 그게 맞는지가 안 맞는지 정말 예. 궁금하거든요. 예. 자, 첫 번째는요. 이거 우리가 OX로 이거 드는 거예요? 다 들어주세요. OX로 예. 들어주시면 예. 됩니다. 변현주 씨도. 네. 네. 예. 자, 첫 번째는요. 지금 아까 검은콩. 검은콩을 먹어도 머리가 나질 않는다. 라고 여기 질문이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러면 X. 만약에 나지 난다. 않는다. 오. 난다, 오. 예. 아, 난다. 네, 난다. 네. 난다는 뭐, 검은 머리가 난다. 난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뭐, 예. 저도 난다고 예. 알고 있었는데. 참고로 저도 집에 네. 늘 검은콩이 있습니다. 네. 이게 힌트예요. 저도 밥 먹을 때 거기다 검은콩 넣어서 예. 먹어요. 예. 검은콩을 먹어도 머리는 나지 않습니다. 거봐요! 나지 않는 거예요. 예, 저희가 다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검은 거예요. 검은 머리. 예. 송인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머리가 이제 거의 보통 정상 모발인들은 거의 10만 개 가까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수많은 모발 중에서 그 대부분이 하얀색 그 새치 머리일지라도 그 중에 검정색 머리가 나는 거는 극히 일부는 누구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거는 검은콩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예. 어떤 경과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닐까 이런 그래.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검은콩 같은 경우는 아이소플라본이나 뭐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실제로 뭐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발모 효과를 기대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검은콩이 예.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렇죠. 장복하시면 머리가 검어진다는 얘기는 건강해진다. 예. 그렇죠. 활력을 찾는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자, 두 번째 속설 보겠습니다. 자, 두피를 자극하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 네, 맞아요. 네. 어떤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비수를 이렇게 툭툭툭툭 두르고 예. 그다음에 예. 그 손가락으로도 자극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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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시네요. 예. 관심 많으셨군요. 예. 그 텔레비전 보면서도 뭐 있어요. 비식이 뭉치 콩콩콩을 툭툭툭툭 이렇게 두들겨 보면 머리가 좀 시원한 것 같아요. 광고에도 나오잖아. 두들기세요? 두피를 자극하는 것으로 탈모 예방에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그래요? 두피 자극을 시킬 때 마사지가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빛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날카로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두피에 염증이 가해지고 자극에서 만약에 피까지 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이게 좋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양한 빗으로 이렇게 머리를 자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두피에 염증이 생기고 탈모로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거로 하면 어쩔 때 보면 아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그 청량감을 줘요. 어쩌지 뭐 피로회복도 되고 좋은데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8년 하다가 중단한 지 2년 됐습니다. 너무 두들기면 안 돼. 근데 검은콩 먹어도 안 돼. 뭐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세 번째 뭐예요? 네, 세 번째 다 잘못 알고 있었네, 우리가. 마른 사람은 탈모 위험성이 높다. 마른 사람?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저도 그건 안 들어요. 사실 저도 이거 정답 몰라요. 네. 이건 처음 들어봐서. 날씬한 여성들 보면 탐스러운 머리카락 갖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네. 날씬하고 이쁜 여성은 일찍 가발이라잖아요. 시는 공평한데요. 맞아요. 네. 자, 다 X입니다. 자, 정답은요? 마른 사람은 탈모 위험성이 높다는 그 잘못된 겁니다. 아, X가 맞습니다. 예, X가 맞습니다. 예. 그 이유는 그 맞죠. 탈모가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원인 중에서 그 최근에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마른 사람 자체가 탈모가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이 찌신 분이 과도한 다이어트를 했을 경우엔 탈모가 발생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고지방 식이를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두피 혈액순환에도 장애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탈모가 더 발생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탈모는 불치병이다. 자, 아니다. 자, 하나, 둘, 셋. 나는 정도에 따라 그렇다. 정도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 그렇다. 예. 저는
제 바람을 담아서 했습니다. 답을. 네. 탈모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발생을 한다 치더라도 네. 그 충분히 개선될 수 있고요. 탈모는 완치의 개념보다는 유지 관리의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이 탈모가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20대 초반 내지는 그 이전에 탈모가 완전히 그 발생되기 전의 모습으로는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좀 많이 진행되신 분들이라도 뒷머리만 어느 정도 건재하다면 모발이식 수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꾸준한 치료를 병행하신다면 탈모는 분명히 치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피 전문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으시는지 한번 궁금한데 함께 보시죠. 예. 현재 탈모 치료 중이라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관리를 받으며 탈모를 치료 중이라는 박희경 씨. 정수리 쪽에서 발견한 탈모의 흔적. 아직 30대 초반이지만 탈모가 많이 진행돼 보이는 상태입니다. 네, 예전에는 보는 사람들마다 다 뭐라고 할 정도로 진짜 휑하게 없었거든요. 좀 심했었는데 지금은 관리를 좀 하고 있어서 좋아진 편이에요. 희경 씨는 4년 전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다는데요. 시간적, 경제적 여유 때문에 방치하다가 1년 전 두피 관리실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피가 약해지면 탈모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두피 상태를 점검한다고 하는데요. 점점 건강해지고 있는 희경 씨의 모발. 하지만 치료 초기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답니다. 유전적인 요인에 좀 그런 비율을 좀 많이 갖고 계셔서 원래 좀 가는 모발을 갖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모발이 서서히 약해지는 걸 본인이 인지를 못하셔가지고 관리를 못하셔서 머리카락이 자꾸 얇아진 거예요. 처음 두피 관리실을 찾아왔을 때의 희경 씨 모습. 한눈에 봐도 가는 모발에 수치적인 머리카락. 30대 초반의 여성이라곤 보기 힘든 모습인데요. 과도한 업무랑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식사도 잘 챙겨 먹지 않았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희경 씨의 탈모를 호전시킨 두피 관리. 한데 두피가 아닌 뒷목과 어깨를 마사지하네요. 아니 이게 두피 관리와 연관이 있어요? 이 두피에는 이 혈액이 공급되는 이 선이 목하고 이 경추, 흉추 이 선을 따라서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쪽 부분이 거의 다 뭉쳐서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타동을 통해서 마사지를 하고 두피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치아만 스케일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두피 구석구석 찌든 때도 청소해주고요. 또 경직된 두피를 이완시키기 위해 스테임도 쓰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조교끼. 대체 발과 두피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몸이 망가지는 마지막에 오는 게 탈모기 때문에 몸속에서 아무리 좋은 영양을 먹었다 하더라도 머리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교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머리카락까지 영양분이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두피의 모공은 넓어야 충분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조교를 하면 두피의 모공이 쉽게 열린답니다. 집에서도 조교를 하는 방법은 41도에서 42도의 온도를 맞춰서 정강이까지 푹 담그시고 10분에서 15분간 조교를 하시면 모발 건강에 아주 효과를 보십니다. 그 밖에도 집에서 쉽게 하는 모발 관리법이 있다는데요. 바나나, 케일, 견과류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모발 관리법. 첫 번째,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주스인데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먼저 바나나 반 개와 우유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케일 두 장을 넣어 믹서기로 갈아주면 되는데요.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해 미용에도 좋다고 하네요. 탈모에 좋은 스트레스 음료수예요. 먹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놀라운 주스. 자, 이번에는 바나나로 모발에 좋은 영양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 한 개에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정도 넣은 뒤 믹서기로 갈아주면 되는데요. 이때 조금 걸쭉하게 만들어주세요. 바나나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스트레스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모발 건강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바나나의 놀라운 효과 경험해보세요.
젖은 머리를 말릴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답니다. 말리실 때도 머리카락은 따뜻한 바람으로 말리시고요. 두피는 절대 따뜻한 바람이 닿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젖어있는 상태에서는 모발이 쉽게 빠질 수 있으니 빗이 아닌 손으로 말리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관리가 끝난 뒤 박희경 씨의 두피 상태를 확인해봤는데요. 와, 깨끗해졌네요. 탈모를 유발하는 염증이나 붉은기가 사라졌으니 탈모 걱정은 안녕입니다. 두피 사우나와 족욕을 손쉽게 자주 하실 수 있다면 탈모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진화하는 탈모 치료법. 40대 초반의 정태영 씨는 탈모 치료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모발 이식을 선택했습니다. 이쪽 앞쪽, 원래 좀 이마가 넓었었는데 예, 이쪽에 좀 한 1cm, 2cm 정도 예, 그 라인을 좀 앞으로 좀 내는 예,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머리 윗부분인 정수리 탈모와 M자형 이마까지 복합 탈모를 가진 정태영 씨. 여러 가지 치료법은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모발 이식 수술을 선택했는데요. 모발 이식술은 뒷머리의 튼튼한 모발을 모근 채로 채취해서 원하는 부분에 심는 방법입니다. 옮겨진 모근은 그 자리에 새롭게 뿌리를 내리게 되죠. 이식 수술은 그 공여부 우성 원리라고 해서 뒷머리 모발은 앞으로 옮겨와도 빠지지 않는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수확 채취를 해서 한 올 한 올 그대로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심는 작업입니다. 수술 전 정수리 탈모와 이마 탈모가 복합적으로 진행되었던 정태영 씨. 모발 이식 수술 후 이마 라인이 풍성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봤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네,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아빠 근데 비교해 보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니까 예, 그런 부분 좀 그랬었는데 요새는 많이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애들도. 모발 이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머리를 요쪽에 있는 머리를 그대로 네, 여기로 옮겨 심는 거군요. 예예. 예. 근데 그게 자기 머리가 돼서 요새 자라기도 하고 예, 이러는 거예요. 예, 예. 후두부 그러니까 뒤통수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우리 몸에서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모발이고 그 공여부 우성 원리라고 그래서 예. 뒤에서 앞으로 가져온 머리는 이 뒷머리 성질을 그대로 닮아서 평생 동안 빠지지 않는 머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발 이식을 하는 거죠. 심은 대로 그냥 다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심은 대로 정확히 얘기하면 이 뒷머리의 모근인가요? 예, 예. 모근을 뽑아서 모근을 심는 거 아니면 머리카락을 뽑아서 심는 거예요? 머리카락만 붙이거나 그런 거는 그건 가발이고요. 예, 예. 예, 모낭 세포라고 그러잖아요. 예. 모근 끝에 있는 모낭을 다 포함해서 전 그 모낭 주변 그러니까 주위 조직까지 다 해갖고 한꺼번에 심는 거죠. 김한석 씨 했잖아요. 제가 세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0년 전에 이제 여기 뒤에 일명 저희들 세계에서는 모판 이식이라고 그래요. 뒷머리를 일단 이렇게 모내기 하듯이 이렇게 네. 판을 해서 요렇게 띠를 둘러서 잘라냅니다. 그럼 이걸 또 당겨서 이제 꼬매죠. 그러면 이제 이마에 주름도 약간 펴지면서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거기서 채취했는데 요즘은 또 기술이 발전돼가지고 한 올,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올을 뒤에서 빼서 하나를 또 꽂아요. 예,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예전에 10년 전쯤 하셨던 김한석 씨 방법은 물론 지금도 그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수술 방법 이름은 이제 절개식 방법이라고 하고요. 절개식. 후두부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채취를 해서 채취된 부분은 위아래를 당겨서 피부를 봉합을 하고요. 그 거기에 붙어 두피에 붙어 있는 모발을 하나씩 분리해서 다시 옮겨다 심는 방법이고 요새는 이제 머리를 하나씩 모낭 단위로 뽑아내서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한석 씨는 몇 개나 심은 거예요? 저는 총 3회에 걸쳐서 한 4천 개 이상 넘었습니다. 예. 우와. 왜 저는요, 여러분 이 탈모로 고민하신 분들은 네. 마음은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결혼식 사진 찍을 때 당시에 머리가 없어서 가발 쓰고 결혼식 사진을 찍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영화의 골룸처럼 부분밖에 없었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이 아무리 봐도 안 되겠으니. 수술을 권해서 저도 한 거죠.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금 관리해야 되는 정도. 예, 맞습니다. 그 정도인 분들은 또 저기 그냥 관리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전체적으로 좀 숱이 적어 보인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꾸준한 뭐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라 예, 탈모 치료만으로도 개선이 될 수 있고요. 그럴 때에 이제 치료의 어떤 목적은
새로운 모발이 많이 새로 생성되는 발모 효과보다는 기존 모발의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하는 그 정도만 돼도 치료 만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요즘 여자들도 모발 이식 많이 해요? 네, 여자분들도 모발 이식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뒷부분에서 똑같이 이제 채취를 해서 모낭을 이제 특히나 여성 탈모의 전형적인 그 특성대로 가르마를 갈라서 이제 말 그대로 숯보강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모발 이식 밀도 보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쯤에서 대국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얼마 정도의 비용이 됩니까? 네,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시청자분들 네, 정말 그렇죠. 궁금해하시는 거니까요. 네. 모발 이식 수술 비용은 이제 뒷머리에서 가져올 수 있는 양과 더불어서 그분의 탈모 상태 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식을 하고 싶은지 그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네. 예, 결정을 하는데 보통은 적게는 한 4,5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00만 원 정도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몇 개의 기준입니까, 그게? 그 정도면은 한 3,000모 내외 정도. 이게 이제 뭐 병원 차이도 있고 예, 또 예.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도 그렇죠. 다르고. 예. 자, 이제 이쯤에서 우리 송인수 선생님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많은 정보 드렸죠? 예. 네. 한마디 그래도 선생님 한마디 해주신다면. 흰머리 네. 이제 세치의 비율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물론 세치의 비율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뭐 뽑는다거나 하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세치 머리를 뽑는 것보다는 예. 지속적으로 뽑아서 그 머리가 탈모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검은색으로 예. 염색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게 지금 세치나 흰머리가 있으신 분들 뽑지 말아라라고 또 그렇죠. 얘기해 주신 예. 거네요. 예. 전체적인 머리 수가 줄어들어 버리면 사실 세치 머리를 나중에 세치 머리의 비율이 많은 분들일수록 그 부분에 이제 검정색으로 이제 그 염색을 한다 치더라도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근 자체가 사라지는 것보다는 흰머리라도 남겨두고 그걸 조금 이렇게 색깔을 변화시키는 뭐 염색을 한다는 게 물론 염색약도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예. 염색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발 늘 건강하게 관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탈모가 많이 진행이 돼서 이미 많이 머리카락이 없는 분들은 모발 이식 수술로 가겠지만 이제 탈모가 막 진행한 분들이 수술까지 가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우리 머리 수술 좀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그 스타일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